안녕하세요 여러분, NMR 원리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영상은 NMR이 익숙하긴 하지만 그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의 시청자들이 기본적인 유기화학 지식이 있고 NMR을 찍어본 적도 있으며 미적분학에 대한 어느 정도의 소양을 갖추고 있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영상에서는 기기 부품에 대한 설명, 측정을 위한 기기 조작, 그리고 샘플의 준비와 같은 것들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 NMR 현상의 원리에 대해 집중적으로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다수의 물리학적, 수학적 기술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현재 유튜브에는 이 영상 말고도 다양한 NMR에 관련된 영상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NMR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다른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헬스장에서 운동할 때에는 무거운 바벨이나 덤벨을 손으로 직접 들어야 되죠. 이처럼 어떤 물질들이 서로 닿을 때 표면에서 직접 상호작용을 주고받을 수 있는데요. 이걸 접촉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물질 간의 접촉이 없이도 힘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와 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 어떤 힘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서로 더 멀어지거나 가까워지지 않죠. 이때 이런 힘을 비접촉 힘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경우 물리학에서는 공간상에 퍼진 어떠한 물리량을 통해서 상호작용이 발생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리량이 바로 장, 즉 필드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NMR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장은 바로 자기장입니다. 자기장은 자석에 의한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이 자기장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일종의 자석인 나침반의 침이 항상 북극을 가리키잖아요. 그건 이 지구가 거대한 자석으로서 자기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장이 전류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것, 이 사실이 1820년 덴마크의 과학자였던 한스 웨르스테드의 실험에 의해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선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 밑에 있는 나침반의 방향이 바뀌게 되죠. 즉, 전류가 자기장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류는 전자의 흐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석이라고 우리가 간주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원자를 묘사할 때 그리는 그림을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보죠. 전자가 이처럼 핵 주변을 공전합니다. 궤도 반경을 R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속력은 V라고 하죠. 그렇게 되면 전자의 방향과 반대로 전류가 흐른다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전류는 전자의 궤도인 닫힌 곡선을 따라 흐르게 됩니다. 비오사바르의 법칙에 따르면 폐곡선을 따라 전류가 흐를 때 그 폐곡선과 수직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이때 이 자기장은 같은 방향으로 형성된 자기 쌍극자 모멘트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이 자기 쌍극자 모멘트의 값은 전류의 세기와 그 폐곡선의 면적을 곱한 값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전류는 초당 흐르는 전하의 양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기본 전하 E를 이 원주 궤도를 도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이 폐곡선의 면적은 당연히 πr 제곱이 되겠죠. 이 식에 각운동량이 나타나게끔 정리해주면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즉, 전자가 핵 주변을 공전한다는 이런 고전적인 모델에서는 전자의 운동에 의해 이와 같은 자기 쌍극자 모멘트가 형성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전자가 핵 주변을 공전한다면 자전도 하지 않을까요? 물론 현대 양자역학의 기술에 따르면 전자는 구형의 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자의 자전은 우리 상상의 산물일 뿐입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에서 기술하는 또 다른 운동량 중에 하나인 스핀 모멘텀을 기술할 때에는 이런 전자의 자전을 우리가 상상하곤 하죠. 그러니 전자가 공전을 해서 자기 쌍극자 모멘트가 생겼다면 전자의 자전인 스핀에 의해서도 동일하게 자기 모멘트가 형성될 것입니다. 이걸 스핀 자기 모멘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자기 모멘트 값의 식은 바로 이렇게 주어집니다. 사실 별 차이 없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다만 실제 스핀 자기 모멘트는 식에서 주어진 값과는 일정 비율로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G 팩터라고 하는 인자를 곱해서 이와 같이 표현하곤 합니다. G
전자의 경우 거의 2에 근접한 값이 되지요. 그런데 세상에 전자만 스핀자기 모멘트를 가지는 게 아닙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는 핵도 전자처럼 스핀자기 모멘트를 가지는데요. 핵의 스핀자기 모멘트를 나타내는 식은 전자의 스핀자기 모멘트 식에서 전자와 관련된 항들을 모두 핵과 관련된 항으로 바꾸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전자의 기본 전하는 핵의 양전하로, 그리고 전자의 질량은 핵의 질량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리고 전자의 G팩터도 핵의 G팩터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스핀자기 모멘트를 제외한 나머지 상수들을 모두 합쳐서 구성한 새로운 상수를 자기 회전 비율, 영어로는 Gyromagnetic Ratio라고 부릅니다. 결국 핵도 전자와 같은 자석으로 취급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외부의 자기장이 걸렸을 때 일종의 자석인 핵도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NMR 현상을 이해하는 첫 번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지요. 앞에서 쌍극자 모멘트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요. 전자기학에서 서로 반대되는 두 극이 일정 거리를 두고 분리되어 있는 것을 쌍극자라고 하고, 이 쌍극자의 크기 정도와 방향을 나타내는 물리량을 쌍극자 모멘트라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쌍극자는 바로 음전하와 양전하가 공간상에 분리된 전기 쌍극자인데요. 이 전기 쌍극자의 모멘트가 일정한 방향의 외부 전기장 하에 놓이게 되면 벡터 곱의 결과 주어지는 방향으로 돌림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자기 쌍극자에게도 벌어집니다. 자기 쌍극자 모멘트가 일정한 방향의 외부 자기장 하에 놓이게 되면 역시 벡터 곱의 결과 주어지는 방향으로 돌림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 전자는 스핀 자기 모멘트를 가지는데요. 이것 역시 일종의 쌍극자 모멘트입니다. 그래서 고전 전자기학에서 골법한 형태는 결코 아닐지라도 전자 역시 일정한 방향의 외부 자기장 하에 놓이게 되면 마찬가지로 돌림임을 받게 됩니다. 이때 전자의 스핀자기 모멘트는 자기장 방향을 중심으로 돌게 되는데, 이것이 마치 별의 자전축이 도는 것과 같다 해서 세차 운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스핀자기 모멘트는 스핀각 운동량에 자기 회전 비율을 곱한 값이라고 했죠. 따라서 스핀자기 모멘트의 세차 운동은 곧 스핀각 운동량의 세차 운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스핀 각 운동량의 세차 운동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모선의 길이가 스핀 각 운동량 값 S인 원뿔 형태로 각 운동량 벡터가 회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요. 또 꼭지각의 절반을 세타라고 한다면 이때 밑면의 반지름은 S사인 세타가 될 것입니다. 이때 스핀 각 운동량이 오메가의 각속도로 세차 운동을 한다면 각도가 d-phi만큼 회전할 때 우리는 각운동량에 ds만큼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돌림임은 각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미분으로 주어지는데, 각운동량의 변화량 ds는 부채꼴의 원호의 길이이므로 반지름과 각도의 곱인 s-sin-theta d-phi로 표현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벡터곱 식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돌림힘은 전자 스핀 자기 모멘트와 자기장 벡터의 외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 크기는 세차 운동을 하는 스핀 자기 모멘트의 크기 μs에 자기장 크기 b, 그리고 그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의 사인 값을 곱한 것이 되겠습니다. 한편 μs는 전자의 자기 회전 비율과 함께 이렇게 기술되겠죠. 이 두 식을 결합해서 정리하면 세차 운동을 하는 전자의 스핀 각 운동량의 각속도, 오메가를 구할 수 있는데요. 각속도는 시간당 돌아가는 각도이므로 dt분의 dφ로 기술할 수 있고, 정리하면 이게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일정한 방향의 자기장 하에 놓인 전자의 스핀 각 운동량은 자기 회전 비율에 외부 자기장 크기를 곱한 정도의 각속도로 세차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전자뿐만 아니라 핵도 스핀자기 모멘트를 가진다는 것 잊지 않으셨죠? 전자와 관련된 항만 모두 핵과 관련된 항으로 대체하면 외부 자기장에 놓인 핵 스핀 각운동량의 세차 운동 각속도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즉 핵과 자기 회전 비율에 자기장의 크기를 곱한 것이죠. 이때 이 수치를 영국의 물리학자 조지프 라모의 이름을 따서 라모 진동수라고 부르죠.
참고로 왜 각속도인데 진동수라고 부르냐고요? 그건 단위 시간당 회전하는 각도라는 같은 정의상 각속도 벡터의 크기는 각진동수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루는 전자는 미시 세계의 존재이므로 양자 역학 법칙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고전 역학에 따르면 회전하는 물체는 임의의 각 운동량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회전 운동하는 물체가 가질 수 있는 각 운동량은 연속적이죠. 하지만 양자 역학에 따르면 회전하는 물체에는 허락된 각 운동량들이 존재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회전 운동하는 물체가 가질 수 있는 각 운동량이 불연속적인 것이죠. 통상적으로 양자역학에서 양자화된 물리량을 언급할 때에는 띄엄띄엄 분포하는 특정 숫자, 즉 양자수로 기술이 되는데요. 전자의 경우 스핀 각운동량을 결정하는 양자수는 S고 그때 그 스핀 각운동량을 H바에 루트 S 곱하기 S 플러스 1을 곱한 값으로 기술됩니다. 그런데 각운동량은 3차원적인 값이기 때문에 스핀 각운동량의 X, Y, Z축 성분들도 분리해서 구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불가능합니다. 바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때문이죠. 불확정성 원리를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어떤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알아낼 수 없다 정도로 기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식을 회전운동에 대해 변형시키면 다음과 같이 정리되는데 이는 어떤 회전하는 물체의 회전 각도와 각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알아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각운동량 값 자체는 양자화 조건에 따라 정확히 알 수 있어도 각각의 성분이 어떠한지를 동시에 모두 결정할 순 없다는 것이죠. 다만 세 축 중 한 축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축을 일정한 크기의 외부 자기장이 향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방향인 Z축으로 상정하죠. 이때 스핀 각운동량의 Z축 방향 성분 역시 양자역학 법칙에 따라 양자화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응하는 양자수는 스핀자기 양자수인 MS입니다. 이 MS는요, 주어진 양자수 S에서 마이너스 S까지 1의 간격으로 나열된 띄엄띄엄한 숫자들을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에 대해 생각해보면 전자의 스핀 양자수는 2분의 1입니다. 이를 대입하면 전자의 각운동량은 2분의 루트 3 h바가 되죠. 한편 ms는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1의 간격으로 나열된 숫자를 가질 수 있는데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의 간격이 1이기 때문에 이걸로 끝입니다. 이렇게 두 값을 가질 수 있겠군요. 따라서 Z축 성분 스핀 각운동량은 마이너스 2분의 1 h바, 2분의 1 h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아요. 2분의 루트 3 h바의 크기를 가지는 스핀 각운동량 벡터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제 Z축 방향으로 일정한 외부 자기장이 가해진다고 했을 때 우리는 X축, Y축 방향의 스핀 각운동량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Z축 방향 스핀 각운동량이 2분의 1 h바라는 것과 마이너스 2분의 1 h바인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각운동량 벡터들은 앞에서 언급한 라모 진동수의 속도로 세차운동을 하고 있는데 서로 세차운동이 향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편의상 우리는 Z축 성분 스핀 각운동량이 양수라서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세차운동을 하는 경우를 업스핀, 그리고 반대의 경우를 다운스핀으로 기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전자가 아니라 핵이었죠. 세상 다양한 핵종 중 가장 간단한 수소원자의 핵을 살펴봅시다. 수소원자는 양성자 하나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소원자의 스핀 양자수 역시 전자와 마찬가지로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전자와 똑같겠죠. 단지 전자의 스핀 각운동량 S 대신 핵의 스핀 각운동량 I로 표현을 바꿔주면 그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수소 원자 핵에 대해서도 편의상 전자와 마찬가지로 외부 자기장 하에서 업스핀, 다운스핀을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첫 NMR 분석 이야기 어땠나요? 화학이라고 생각했는데 수식이 많이 등장해서 조금 놀라셨죠?
수식이 잘 기억나지 않더라도 외부 자기장하에서 양성자가 서로 다른 두 스핀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원리를 바탕으로 어떻게 핵 자기 공명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